가평군은 1일 오전 본청 대회의실에서 군정발전 유공자 20여 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와 축하를 나누었습니다. 이날 가평군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유공기관으로 발탁돼 대통령 표창과 우리술 박성기 대표와 허가민원과 위경아 주부관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겨울철, 대설, 한파 등 재난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 그리고 사전 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